비트의 학명은 베타인데 불타는 라티너의 베트에서 출발했어. 식용 비트는 사탕무, 사드, 군대와 유사한 근연 작물로 표피와 내부가 붉은 샐러드형 작물로 남부 유럽의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야. 기원 1, 2세기 전에 디스코리드라는 뿌리를 이용하는 작물로 기록되었어. 15세기에는 비교적 뿌리가 크고 단맛이 풍부한 종이 발표되게 되었고 그 후 유럽에서 보편적으로 재배된 것은 17, 18세기로 추정된다고 해. 서구권에서는 비트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사탕무는 비트와 같은 품종에서 나온 형제 같은 작물이야. 세계 설탕의 3분의 1은 사탕무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사탕무에서 설탕을 제조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 18세기 중엽, 독일의 유명한 화학자인 마르그라프에 의해 사탕무 설탕 제조술이 먼저 개발됐지만 제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시장에서 널리 쓰이진 못했다고 해. 본격적인 사탕무 설탕 제조는 나폴레옹이 집권했던 19세기 초에 영국의 항구를 이용하지 않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해. 아메리카로부터 영국을 거쳐 가져오던 설탕을 가져오지 못하니 나폴레옹이 설탕무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사탕무가 오늘날까지 설탕을 얻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해. 기원전 2, 3세기 그리스 출신 의사인 디오스 코리데스가 저술한 인류 최초의 약물학 사전이며 현대 약학 사전의 원전인 드 머티리어 메디카에는 야생의 비트가 약초로 분류되어 있었다고 해.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비트 잎을 상처에 발라 치료와 해독을 했다는 일화가 있는 만큼 비트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 채소인지 알 수 있겠지? 비트즙은 마시면 몇 시간 안에 혈압을 낮출 수 있다고 해. 한 연구에 따르면 한 컵의 비트즙을 마시는 것이 수축기 혈압을 평균 4에서 5 눈금만큼 낮출 수 있다고 해. 이는 비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질소염 덕분이라고 하는데 질소염이 혈관을 이완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해. 운동 전 비트즙을 마셨을 때 이 질소염이 체력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운동 전에 마시면 좋겠지? 게다가 비트에는 세포, 단백질 및 효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베타인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서 염증을 퇴치해주고 비트의 붉은색을 띠게 하는 피토케미컬이라는 식물 영양소는 암을 퇴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 비트를 섭취하고 혈변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대. 하지만 어떤 질환 때문이 아니라 비트의 붉은색 색소가 많아 붉은색 대변을 볼 수 있다고 하니 너무 놀라지 않아도 돼. 비트 뿌리는 100g당 37칼로리 정도인데 칼로리가 낮아도 하루 섭취 권장량을 지켜먹는 게 좋다고 해. 비트 1일 섭취량은 성인 하루 반개, 고혈압 환자 하루 한개 이하라고 하고 고혈압약과 비트 효능이 상충할 수 있어서 더다 섭취는 금물이라고 해. 그리고 비트 뿌리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니 주의해서 먹자.